할머니가 절대 뒤를 돌아가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할머니를 따라가는 게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뭐? 뒤를 안 돌아봐? 엔씨 헤드폰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바이오하자드. 프로젝트 나이트메.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프로젝트 나이트메어즈 케이스 36 어쩌고저쩌고라고 써있는데, 스팀에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공포 게임입니다만 아직 앞서 해보기 버전으로 돼 있고요. 정말 거지 같은 게 왜 해상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거죠? 아직 앞서 해보기라서 약간 불안정한 것 같아요, 설정이. 그리고 도대체 이 인형은 왜 내 마우스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게 귀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귀여워. 공포게임인데 귀엽다고 무서운 게 아니라 약간 애매해요. 그래도 영상을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라기보다 시청자분이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한번 해보라고. 정말 고마워요, 우리 지글리 퍼프씨. 얼리 액세스 게임 앤 이쿨 컨테인 버그스. 아, 버그가 좀 있을 수 있다. The door. Find the door that protects the mysterious evil energy. 사악한 악의 기운. 미스테리한 악의 기운으로 둘러싸이는 문을 찾으래요.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 7월 7일날 생일인데 다들 축하해주러 많이 올거지? 아씨, 개무섭다. 촛불이 다행히 막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네. 뭐 여기 지나간다, 이제? 복도잖아. 안 지나가? 으르르르르. 저게 뭐지? 마네킹인가? 룰룰루. 길이 두 곳 다 있네? 이건 뭐지? 숨을 수 있는 건가? 내 그림자인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겼네? 왜 뭔 소리야? 아까 닫혔던 문이 공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형! 나 비명 안 질렀다. 이것도 비명이냐? 아, 이것도 비명의 포함인가? 아, 애매한데. 한 번만 봐줘. 아, 내 이렇게 급작스럽게 뭔가 나올 줄 몰랐어. 사진들이 다 정상이 아니네. 오! 뭐야, 이 바람직한 사진은. 오씨, 명정당할 수도 있으니 회피. 이거 이제 틀어진다? 그렇지. 너무 정확했죠? 와, 분위기 있네. 음악 점점 맛이 가고 있죠? 너무 앞이 안 보이는데? 너무 어두운 걸? 오, 사진 봐봐. 여러분 닮았네요. 아이씨, 그냥 누가 봐도 대충 만든 합성이네. 진짜 얼굴이 해골인 게 아니라 해골 사진을 여기다가 붙였네. 대박별로. 어우, 막 떨어지고 막. 아, 그게 왜
벽에다가 접시를 달아놨어. 뭐지? 벽에다가 왜 접시를 붙여놨어요? 그러게. 아, 왜 십자가 다 돌아가 있냐? 너무한 거 아니야? 열어보겠습니다. 안 열리네? 이제 뒤돌아보면 뭐가 튀어나오겠지? 이거 쉬프트 누른다고 달려지니? 안 달려져요. 그냥 걸어야 돼요. 애매하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반대쪽 길을 갔었어야만 했던 거고. 난로가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집이 워낙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 왜 이런 집에 혼자 구석에 짱 박혀 있었던 거지? 아까 그 문소리가 들렸었는데 공이 또 굴러와가지고 못 봤었잖아? 어? 진짜 문이 열려있네? 가까이 가볼까요? 또 닫네. 아, 수줍음이 많은 친구야. 이 방에 살고 있는 친구가. 이봐! 해치지 않아요! 아, 왜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 닫은 채로 그냥 계속 있든가. 참... 희한한 친구일세. 이제 이 마네킹 쓰러진다? 어우, 책이 튀어나올 줄은 몰랐네. 마네킹에 좀 더 시선이 많이 갔었었는데. 어? 이 장면은 알아. 내가 이 소파에 가까이 다가가면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피가 촥 뿌려진다고. 이거는 홍보 영상에 있던 장면이라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여자 비명소리 들려주시죠? 소파님? 왜 안 나오죠? 이 소파가 저 소파가 아닌가 본데? 모르겠다. 제발?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지? 어디에서 난 소리야? 내 뒤에서 난 소리 맞지? 아, 모르겠다. 왜 이렇게 양갈래끼리 많아? 아, 이런 구조 진짜 제일 싫어. 아까 마네킹 봤던 거 저거 또 있네?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지금 많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떠오르는 말들을 좀 천천히 얘기하다 보면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뭔가 갑툭튀가 튀어나와도 제가 비명을 잘 안 지를 수가 있어요. 애초에 좀 큰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대신 비명을 대신해주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프트를 누른다고 해서 왜 달릴 수가 없을까? 왜 쉬프트에 달리는 기능을 넣어주지 않았을까? 그냥 걷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차라리 만들지. 왜 이런 미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지 참 잘 모르겠네요. 아, 근데 이것도 걷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군요. 걷기만 하니까 이것도 걷는 시뮬레이션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 갑자기 밝네? 뭔가 여기, 뭐야, 이거 이 세계야? You can run, but You can hide. 넌 도망갈 수 있지. 도망갈 수는 있지만 숨을 수는 없다. In every ritual. 소금을 뿌려놨네. 소금을 뿌려서 좀 어둠의 기운을 차단한 건가요? 지금?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지네요. 지금까지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워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와우. What the fuck. 어우, 신이시오. 미션비냐 나의 심장이냐. 약간 갈등되지 않습니까? 내가 비명을 멈추려다가 심장도 같이 멈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뭐죠? 뭔데?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오우, 야, 여기 날씨 인형 있다, 날씨 인형. 앞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요? 뭐지? 뭐 걷는 소리 들려! 어? 할머니? 미션 전방에 3초간 비명 발사하면 만원. 아! 아! 아 뒤에가 지금 벽으로 뒤에가 벽이었어. 그래서 뒷걸음질을 칠 수가 없었어. 뭐야 이거 걸리면은 그냥 이렇게 끝이에요? 너무 허무한데? 그리고 갑툭튀가 아니라 할머니가 되게 인자한 걸음으로 천천히 뛰어오시네요. 일단 들키기 전까지는 그래도 잠시만요. 이거 처음 장소예요? 이거 세이브 지점이 없고 그냥 처음부터니? 어머 극혐인걸? 아, 야 이거 깜놀 포인트가 랜덤이네. 랜덤으로 깜놀이 발생이 되네. 그래서 아까 소파에서도 여자 비명 소리 들리고 막 피팅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안 된 이유가 그냥 랜덤 발생이라 그래요. 뭐야? 어씨 뒤에서 할머니 웃음 소리 극혐. 할머니를 피해서 발자국 소리를 잘 들어봅시다. 할머니? 머니머니? 저기 뭐가 있네? 저게 뭐지? 이게 뭘까요? 그냥 아이템 구경하라고 놔둔 거예요? 이거 할머니 숨소리예요? 어? 할머니 지나가신다. 어? 저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소금 뿌려져 있는 거잖아.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제발 할머니에게 들키지 않게 해주시옵고 왼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마! 헐! 아, 그리고 비명 질렀어. 아, 내 미션비. 내가 봤을 때 제작진이 오른쪽을 좋아해. 양갈래길에서 무조건 오른쪽만 가면 돼.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할머니? 바로 왼쪽에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걸 어떻게 아 달리기가 되네? 어? 잠깐만 여기 못 가 여기 막혔어 벽이 이게 안 들킨 상태로 여기를 가야지 이게 통과가 되나? 아니야 여기 안 가죠 아예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으야. 그렇게 미션비는 날아갔습니다. 안 돼. 어? 문이다. 저 빨간색으로 이쯤 되면 내가 꺼지지 않는 다는 것에 감사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챈다. 아, 제발. 이게 그 문이네, 목표가. 키를 찾아야 돼요. 아니 근데 이리로 오시면 아니 이거 어쩌라는 건데 야 할머니가 이리로 오면 답이 없잖아 아씨 약간 게임이 이상한데? 살 길을 만들어줘야 되거늘 잠깐만 뭐야 나 죽어도 목표가 갱신이 돼 있는 상태네. 이제 이 멍청이는 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Find the key that opens the door with the Ouroboros symbol?
아우로보로스 심볼이 뭐지? 아우로보로스라는 문양에 있는 열쇠를 찾으래요.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문장이에요. 어? 아, 이게 목표에 도달하면 할머니가 사라지네. 죽어도 공인이 풀렸어요. 이게 빨간색이 된 이유가 악령,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차단이 된 거야. 빨간색으로 변한 거지. 근데 왜 할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죠? 아까 하얀색이었는데? 봉인이 그냥 풀린 거구나. 스토리가 진행돼서. 아, 할머니! 할머니는 그대로 있네. 조심해서 아까 막혀있던 그 통과하지 못했던 그 문들로 가면 되지 않을까? 야, 저기 직선상에 있는 저 희끄무리한 실루엣은 할머니의 이쁜 등짝 아닙니까? 내 시야에 들어올 것 같은데? 어, 괜찮다. 어디 있어, 할머니? 여기로. 이러면 할머니가 여기는 못 오는 거지? 소금으로 막혀 있으니까. 가보자. 우로보로스? 우로보로스 문양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저희가 왔던 곳이랑은 다른 곳이겠죠? 열쇠만 찾으면 되는 게임인가요? 자신의 꼬리를 먹고 있는 멍청한 뱀의 문양이라니. 아, 야, 촛불 왜 이제 슬슬 꺼지려고 하는 것 같지? 느낌이? 열리냐? 방은 거의 다 잠궈놓은 것 같네. 문 왜 만든 거야, 이거? 일단 저 문부터 먼저 열어보고, 잠겨있으면은? 아이, 띠. 누구세요? 신호가 가는 전화라는 게 난 더 신기해. 신호가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원래 보통 전화벨 울린 전화기 딱 들면은 아예 신호가. 왜? 뭐? 얘 왜 깊은 숨을 몰아쉬니?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이 복도를 지나가면 무언가가 튀어나오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것에 전혀 내선 그러지 전화입니다. 않고 계속해서 외부 전화는 개인 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나 쉴새 없이 말을 하고 싶으니 후원으로 말하는 건 좀 그만둬 주지 않을래? 너의 후원 목소리와 내 목소리가 뒤섞여 가지고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순대인가? 가래떡? 왜 이것만 색이 크게 다르죠? 집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표시를 해둡시다. 이 촛불이 다 타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죠? 나중에 다시 주스로 와야 될 수도 있어요. 스트링 치즈? 아, 그거 맛있는데 약간 짭조름한 맛이 좀 중독이 있지. 근데 그거 편의점에서 진짜 조그만데 1,000원인가 1,500원에 팔지 않냐? 여기 왜 막다른 곳이에요? 넌 뭐니?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지? 뒤돌아보면 뭐 있나?
아무것도 없네. 뽀잉. 저 왜 그러는 거야? 여긴 아닌가 봐. 돌아가야 될 듯. 뭐라도 말이라도 해야지 좀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정말 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놈의 가래떡은 왜 줄어들지도 않는지 참 아이템 파밍하는 재미도 없고. 밖에 좀 볼까? 전혀 안 보이네. 비가 내린다는 사실만 알고 알 수 있네요. 요즘 장마철임과 동시에 지금 뭐야 뭔데 할머니 아니네. 목이 없네. 오잉. 자폭하셨어요? 뭐? 환각인가? 어? 피가 살아났어. 진짜 환각인가 봐. 이 집에 같이 할머니와 부둥켜 안고 살다 보니까 정조를 조금씩 놓게 되는군요. 어? 방금 뭐예요? 7? 숫자 7이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12예요? 아, 12구나. 아, X가 10이고 V가 5지 참. 아니, 왜 그래요? 집안 살림 다 부수겠네. 이 누구 있어? 작작 좀 하자. 갈수록 깜놀 연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거 할머니신가? 오씨. 쟤 나 쳐다보면서 지나가네? 빨리. 아, 잠깐만요. 아, 이리로 오는데 제 걸음걸이 왜 이렇게 빨라? 아, 저뱃냐. 나도 빨라. 오. 오, 문 두드리는 모션이 있네? 대박. 아, 나는 솔직히 이거 벽 넘어가면 그냥 어그로 풀려가지고 다시 걸어 다닐 줄 알았거든? 아, 근데 따라와가지고 벽을 막 이렇게 치고 가네요? 어, 이건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디테일 좋아. 보통 어그로 풀리면은 그냥 다시 걸어가잖아. 지 갈 길 다시 가잖아. 어, 근데 저런 거 있는 게 좀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런 장면 처음 보네요. 그리고 내가 할머니한테 들켰을 때 아니 좀 추진력을 얻을 때까지 시간이 좀 있네. 내 최대 이동속도 굉장히 빠른데 이게 좀 엔진에 시동이 걸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이동속도 점점 빨라지거든? 그 사이에 할머니한테 걸리면은 그냥 뭐 빠이빠이 짜이치인 하는 거고. 어? 내가 왔던 길 다시 돌아가는 건가? 아닌데? 나도 좋아. 어? 이게 뭐죠? 뭐야 이거? 텐타클이야? 에인션 고대 신 같이 생겼대요. 고대 신 같이 생긴 이상한 석상 조각상이다. 크툴루? 크툴루가 뭐야?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진 않아? 아니,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은 건가요? 여자 비명 소리가 제일 무서워. 여자 비명 소리가 제일 무서워.
가까워, 가까워.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셨어. 할머니가 절대 뒤를 돌아가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할머니를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뭐? 뒤를 안 돌아봐? 뭐야? 뒤. 아! 아, 딜을 누르면 회피가 되네. 야, 이젠 막 사물이 공격을 하냐? 살다 살다. 액션 게임이었어요, 이거? 대박. 한번 다치니까는 시야가 흐려지네. 이거 안 없어지니, 혹시? 어, 조금씩 사라진다. 조금씩 사라져. 아주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요. 와, 굉장히 느리게 회복되네. 야, 원래 길이 이렇게 복잡했었나? 길 되게 기네. 어? 이 종이가 있는 곳에 열쇠가 있을 것 같아, 왠지. 열쇠야? 아, 그렇지! 열쇠를 챙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그 악마의 기운이 막 샘솟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건가? 그 문으로? 좋아, 다시 한번 열로 가보. 그만 좀 방해해라. 왜, 뭐? 나한테 덤비나? 아, 아니군. 아, 피할 준비 만반이었는데. 자, 이제 할머니를 피해서? 안녕, 할머니? 일그러져서 한층 더 못생겨 보이시네요. 저기로 가셨고요. 우리는 여기로 가면 돼요. 제발. 제발.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아, 열쇠, 우로보로스인가, 뭔가, 이거네! 아이고! 굉장히 침착하게 닫으시네. 어? 뭐야. 아! 아, 놀라라, 아씨. 이게 끝이에요? 앞서 회복이어서 그런가? 아이, 너무 짧은데, 근데? 뭔가 한참 동안 열쇠만 찾다가 끝난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약간 막 분위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뭐가 나와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자, 일단 장점을 얘기해줄게. 그래픽, 분위기, 그리고 깜놀 요소가 랜덤 발생. 그게 단 것 같아요. 일단 귀신이 별로 안 무섭게 단점을 얘기하자면 귀신이 별로 안 무섭게 생겼고 조작감이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거는 장점인지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약간 불편했고요. 사물 같은 거 이렇게 뒤져볼 때, 상호작용할 때 마우스가 부드럽게 움직여가지고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었고 할머니한테서 도망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숨을 수가 없었고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스팟이 너무 많았어요. 쓸데없는 동선 낭비. 뭐 이상입니다. 단점은 솔직히 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았던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잘 바뀌어서 좋은 게임으로 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프로젝트 나이트메어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